교회로 도경천 사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토끼띠 운세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또 토끼띠분들의 성격을 또 빼고놓고 할 수 없겠죠. 그렇죠. 재주가 많아. 재주가 많다. 말을 잘해. 말을 가려가면서도 잘해. 나설 땐 확실하게 나서고 쪼일 땐 확실히 쪼이는 스타일이 토끼띠들 성향이야. 아, 그러니까 사람 다루는 일을 좀 잘하겠네요. 그렇지. 재주도 많아. 23살 토끼띠. 김효성 토끼띠? 네. 자, 김효성 토끼띠는 아직까지는 마음이 미약해. 공부에 파고든 거 있지만 일상이 너무 복잡해. 취업을 해가지고 대학교 졸업했어도 별로 그걸로다가 달 찾으러 못하겠다. 이성 때문에. 아직 외로워. 외로워요? 응. 외로워서 사람을 찾겠지.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찾으려고 일에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렇지. 마음을 추스르지를 못한다. 답답하다. 그럴 수밖에 없네. 그러니 내 하는 일에 열심히 좀 했으면 좋겠어. 마음 좀 잡고. 35세 되신 또 토끼띠분들. 정묘성 토끼는 좋네. 괜찮아요. 정묘성 토끼는 좋은데 사고수가 많아. 차 무서워 잡지 마. 차 바꾸지 마. 아, 차 바꾸지 마라. 차 바꾸지 마라. 차 많이 바꾸는 날일 것 같은데. 차 바꾸면 큰일 난다. 차 바꾸는 대로도 바로 사고가 날 수가 있고 문서마다 말썽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조심하고 아차 잘못하면 관건들이 많아. 운은 좋은데. 그러니 차 무서워 바꾸지 마라. 돌아다니는 걸 조금, 여행을 조금 줄여라. 아, 여행도 좀 줄이고. 그러면 괜찮겠다. 47세 되시는 토끼띠분들. 올묘생 토끼띠? 네.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생기겠지. 그렇죠. 근데 전반에 자르지 말고 후반에 자르세요. 신축년에는. 하반기에. 그렇죠. 하반기에 자려줘야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올해 경자년 후반에 차린 토끼, 올묘생 토끼들은 내년에 상반기에 굉장히 힘들어서 고통받을 수가 있어. 남자분들은 을묘성 토끼들 바람 피지 마. 정말 바람 피지 말고 여자로 인하여 말썽 피지 마. 속썩이지 마. 가정으로 좀 돌아가. 47세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러면은 좀 뭘 차리려면 이제 2021년 하반기에 차리는 게 좋다 하셨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미 차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상반기에 좀 힘들더라도 하반기에는 좀 괜찮아. 아, 그럼 좀 버텨라. 버틸 수 있어. 버틸 수 있어요? 괜찮아. 그래도 운은 나쁘지가 않아. 왜냐면 이미 년에부터 운들은 원래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껴있었어. 토끼띠가. 근데 올해 전반적으로다가 경자년에는 잠시 잠깐에 조금 힘들 수가 있었지. 잠깐. 1년 12달에서 달에 다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서너 달은 항상 안 좋은 달이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휘청거려서 운이 좋았는데 달성을 못하겠다 보니까 그거를 뒷작업을 하려면 어떻게 힘들 수밖에 없었겠지. 그렇죠. 네. 근데 후반에는 좋아. 김효성 토끼띠는 몸도 조심을 해야 되고 자식으로다가 너무 나서지 말고 그냥 자식들 믿어줘. 질병들이 많이 생길 운세다 많이 껴있고 놀랄 운이 많이 껴있어.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돼. 그래야 다치는 게 없다. 문서가 깨지는 일이 없다. 말썽이 없겠다. 소리가 나오는 운세냐. 그럼 뭐 자식이랑 웬만해서 싸우려 하지 말고 그냥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냥 이렇게? 그렇지. 그래야만이 괜찮아. 그리고 얼굴 성향 할 일이 많겠다. 71세 되시는 토끼띠분들 또 어떨지. 신민성 토끼띠는 좋다 소리를 못하겠어. 연월시가 다 틀리는데 토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운은 아니다. 많이 조심해야겠네. 다치는 운세도 많이 껴있고 재물로 풍파도 많이 겪을 일이 있고 인간의 고통도 받을 일이 많이 있겠다. 그래서 내가 다 끊어안으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겠지. 그거 좀 내려놔. 좀 내려놔줘야 토끼들이 전반적으로다가 조금 편해질 것 같은데 다 어깨에 짊어지고 가다 보면 토끼들 성향들은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내 스스로다가 안 좋을 일이 생기고 부대끼고 남한테 꼬임이 넘어가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손재를 많이 볼 것 같아. 그러니까 신축년에는 될 수 있으면 크게 벌리지 말고 내 가정을 갖다 중요시하고 자손을 중요시해가지고 잘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또 오방기점 상황 봐주셔야죠. 제발 아무 탈만 없기를. 안 아프고 손재 안 보고 재석이만 뽑았으면 좋겠다. 바람 안 피고. 그렇지.
응, 답답함이 많이 있을 거야. 토끼 여러분들 항상 몸 조심하고 끼 부리지 마시고 가정으로다가 돌아가면서 중요시하고 뭘 폭하게 벌리면 그게 낭패입니다. 하지 마세요.